할렐루야. 예,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일 후회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파워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 큰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죄를 범하지 말며 살아라 라는 것보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사람이 눈을 감기 전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인을 하지 말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큰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보기에는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늘이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큰 죄다. 일생 일대에 정말 큰 죄라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내가 한평생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았는데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니까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정말 후회하고 후회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훌륭하게 존중받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하늘을 보시기에 씻을 수 없는 죄인, 정말 죄인을 통해서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후회하지 말라. 후회하는 삶을, 후회하는 것을 선택하지 마라. 네가 지금 그거 선택하면 바로 후회한다. 특히 우리 결혼, 옛날과 요즘 결혼은 다르죠? 요즘 쉽게 결혼하니까 쉽게 헤어집니다. 그런 쌍들이 많습니다. 상견례하고 바로 후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후회하고, 살다 보니까 후회합니다. 다 근심 걱정은 다 있지요. 그러나 이건 아니다. 나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처.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영으로부터 압박을 받습니다. 영혼으로부터. 첫 번째, 하늘의 신이 떠나버립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떠나는 것이 아니지. 본인이 떠나버렸습니다. 본인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로 숨듯이 자기라는 인생이 하늘의 축복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생명록에서 이름이 재버리는 거죠. 하늘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재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땅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땅은 영원합니다. 땅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땅은 영원합니다. 그처럼 하늘은 더 영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냐면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창세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범해도 지구라는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진짜 못되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쉽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끝까지 봐주신다는 거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그만큼 사랑이 큽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는 그렇게 못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고개 숙일 수 없어요. 도저히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어요. 기다리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시험 드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우리를 다 이해시키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놔두라. 가만히 내버려두라. 혼자 고생해보면 알게 된다. 밥 안 먹으려고 하면 밥을 주지 마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밥 안 먹으려고 하면 부모님들 주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억지로 먹이지 말고 안 먹으려고 하면 간식도 끊고 용돈도 끊고 다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컴퓨터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옆에 있는 전봇대는 못 넘겨뜨리니까 뚜껑의 집을 내려버리든가 그러면 됩니다. 전원을 내려버리세요.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진정 아이를 원한다면 그 아이를 불러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세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근사치에서 모든 그 게임이나 애들 오락 근사치에서 놀게끔 해줘야 합니다. 사람 죽이고 때려 부수고 그러한 게임들 있죠. 그런 게임을 하면 자기 인생이 부서집니다. 자기 인생이 깨집니다. 총 쏘고 사람 죽이고 사람 때리고 계속 그런 게임을 하게 되면 내 아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내 딸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부모들은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교육시키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자식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였습니다. 여러분 동시성으로 반드시 그 일은 다가옵니다. 내가 실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말 실수하는 것 행동으로 실수하는 것 반드시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럴 때 후회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피해갈 것입니다.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따라오도록 하라 했습니다. 우리 능력 있는 사람은 사람을 쫓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라오게 만듭니다. 물질이 따라와야 되지 사람이 물질을 따라가게 되면 아니 됩니다. 우리 미인들이 그런다면서요. 우리가 다 미인들이시네. 다 아시겠다. 예? 성현아. 남자가 여러분을 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탁 튀긴다고 합니다. 퇴짜를 놓는다면. 근데 어떤 남자는
나한테 시선을 잘 안 줘. 다른 남자들은 어쨌든 나하고 눈빛만 봐도 눈빛을 한번 마주치려고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 구석에 앉아있는 남자는 아니 어떻게 나 눈빛을 한번 안 쳐다보지? 한번 쳐다보고 말고 그냥 평범하게 보면 집에 가서 어떤 남자의 기억이 남는지 아세요? 그 남자의 매력을 느끼는 게 단순한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가 그런 면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못된 남자. 자기한테 못되게 구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능력도 있네. 만약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그래 지불도 없는데 근데 능력 있는 남자가 자기한테 일반 남자들처럼 가볍게 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꽃을 보려고 그러지 않고 아주 존중하고 매너 있게 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저씨들 어떻습니까? 사회생활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손 한번 잡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스킨십 한번 해보려고 예? 그러죠? 아버지 볼 되는 사람들이 할아버지 볼 되는 사람들이 끌어안고 손잡고 싫죠? 우리 젊은 우리 아가씨들은 싫습니다. 냄새도 나고 싫어요. 탁구장에 가도 어땠는 줄 아세요? 탁구를 가르칠 때 그냥 가르쳐도 돼요. 요렇게 요렇게 라켓만 잡아줘도 되는데 어깨를 잡아주고 예?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게 그냥 문화입니다. 문화. 저는 딱 알죠. 진짜 자세를 가르쳐주기 위함인지 아니면 스킨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지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평범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매너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능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릴 때 반드시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 능력은 경제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두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능력 빼고 많은 것을 갖췄다. 근데 우리 교회가 재정이 풍족하다. 어떤 사람에게 후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창명교회도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많은 것을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오직 생명을 살리는데 살고 싶은데 능력을 갖췄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능력, 말씀을 전하는 능력, 그리고 모심과 섬김의 능력, 많은 능력을 갖춘 사람, 오직 뜻을 위해서 살고 싶다, 생명을 살리는데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다 준비시켜 달라고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 물질, 만물 기도했습니다. 꼭 그렇게 쓰게 되는 날이 오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성령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소망을 이루리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그죠? 다른 말로 한눈물을 파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한눈물을 파라. 어릴 적에는 모릅니다.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아마추어도 이 말에 파워가 없습니다. 그냥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어설프게 어렴풋이 알고 전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아마추어처럼 살지 않고 프로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다 똑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망권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생명권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구원의 길이라는 그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고 인생 막바지에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구원의 길을 출발했는데 사망의 길로 걸어갔다가 구원의 길로 왔다가 사망의 길로 갔다가 구원의 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처음부터 잘 가다가 막바지에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습니다. 프로 중에서도 국가대표가 있고 월드스타가 있습니다. 월드스타를 다른 말로 신이라 표현합니다. 저 사람은 신이다. 야구의 신이다. 농구의 신이다. 축구의 신이다. 탁구의 신이다. 노래의 신이다. 천상의 소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다. 놀랍다. 땡동땡동 피아노도 마찬가지. 바이올린도 마찬가지. 음식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음식을 하면 어때요? 사르르르 녹아버립니다. 일반 사람이 셰프, 일반적인 셰프가 요리를 하면 맛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맛있는 음식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맛있다라는 표현은 가볍습니다. 이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음식이 맛있다고 합니다. 감동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지 않습니까?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사랑을 느꼈을 때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인생을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은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어립니다. 그래서 저 또한 어리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주 어립니다. 지구는 너무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지구라는 이 존재, 지구는 땅이 아니라 돌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반응을 합니다. 이 지구는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돌덩어리가 죽은 것 같아요? 저 흙이 죽은 것 같아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콘크리트도 살아있습니다. 죽은 것 같죠? 살아있습니다.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언제 창조했다? 연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창조되었는데 연식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깔짝깔짝깔짝 걷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짧은 생을 가지고 지구를 판단할 때가 있고 천지창조 하나님의 승리를 판단할 때가 있으며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 조선 땅을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함부로 판단하다가 개작살 났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님 한 분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 전통 있는 그 유대교인들 예? 작살 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와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디아스포라가 되었구나,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디아스포라가 되겠습니까? 예, 멀쩡한 나라를 놔두고 다 쪼개지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 마음 그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이 있는데, 예, 우리 집이 있는데 집에 못 가요. 가고 싶어도 안 돼. 이상해. 이상하게 안 돼. 그것도 좋은 집, 나쁜 집이 아니라 아주 좋은 집인데, 럭셔리한 집인데,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입니다. 아주 럭셔리한 곳입니다. 적각꿀이 흐르는 곳, 아시겠습니까? 사망의 강을 내는 곳, 다 굶어 죽어도 굶어 죽지 않는 땅,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민족을 이룰 수가 없고 국가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 왜? 왜 그런가? 함부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지가 뭔데? 사람들이 뭔데?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것을 심판해. 이 땅을 함부로 심판해. 자기 생각으로 무지한 그 옹졸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마음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죠? 잘했지만 그리고 좀 못했지만 아씨 왔다 갔다 하잖아. 예? 하루에도 기복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함부로 판단, 함부로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다른 말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무지한 나의 생각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이라는 소리를 하게 되면 얼마나 복이 오는 줄 아세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어떤 화가 오는 줄 아세요? 나는 왜 이럴까? 잘 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있고, 죄값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있고, 심판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자굴에 들어갔으며,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대신들은 심판받으러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 죽은 겁니다. 다니엘은 살았지만 그 뒤에 들어온 대신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천지신령을 불러도, 기도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목에 피가 쏟아나도록 외쳤지만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갔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근데 살아남았습니다. 말씀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소망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수지야, 수지는 어떤 소망이 있지? 소망,
소망이 있을 건데. 돈잘 버는 거? 어, 좋아요. 아, 좋아. 그럼 돈잘 벌어야지. 돈잘 벌어야 됩니다. 내가도 돈잘 벌어야 되고, 돈잘 버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혼자서는 돈을 잘벌수 없습니다. 돈잘 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지혜롭게 살고 싶어요. 주님, 저는 지혜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저 운동을 잘하고 싶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저 춤을 잘 추고 싶어요. 춤을 잘 추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저 돈을 잘 벌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를 만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근본, 이론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돈을 벌면 무엇합니까? 돈에 자꾸 새는데. 우리 집이 부자가 되고 싶다. 혜민아, 혜민이 집 부자 되고 싶지? 오케이.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서는 절대 부자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법. 부자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 나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수 있을까?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될수 있을까?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나는 돈을 잘 벌고 싶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건금 절약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저축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저 저축할 게 없는데요. 그래서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반드시 티끌 모아 태산. 티끌을 모을 줄 아셔야 합니다. 이거 모아가 어느새 이거 모아서 어떻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이자가 불어납니다. 이것은 그냥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곱하기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10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연몇 프로밖에 안 되네. 아유, 한 달에 10만 원, 1년이면 100만 원밖에 안 되네. 120만 원밖에 안 되네. 이래가지고 1억을 모을 수 있을까? 예. 생각보다 10분의 1이라는 시간이 단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근검 절약을 할줄 아셔야 합니다. 근검 절약을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집에서 물건을 함부로 버렸어도 아니 되고, 음식도 함부로 버렸어도 아니 됩니다. 우리 창명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는데, 아니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건데, 그래서 버리는 게 없어야 돼요, 형수님. 쌀한 톨도 있으면 안 돼요. 깍두기도 하나 버리면 안 돼요, 경미 씨. 집사님. 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버리게 되면 나중에 큰 것을 버리게 됩니다. 큰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우리가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걸 꼭 해야 되나? 이 연습을 꼭 해야 되나? 제가 하니한테, 아들놈한테 축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려한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을 가르칩니다. 기본 중에 기본. 어떻게 보면 저걸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놀라운 힘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나올 것이며 나중에 엄청난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베트남이 우승했습니다. 저 눈물 났습니다. 저 한 사람을 통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구나. 저는 거기에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한 사람으로서 되겠다. 지난주 말씀에 한 사람으로 바꾼다는 말씀이 계속 나왔는데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바꾸겠구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결국 박강서 감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듯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베트남 국민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듯이 박강서 나를 사랑하듯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 개봉동에서는 존중받지 못하지만 아시겠습니까? 개봉동에서는 우리는 존중받지 못하지만 우리 지금 당장 비행기 티켓 베트남에 가면 존중받습니다. 박항서 민족이라고 하면 다 존중해 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베트남 국민들이 순수한 겁니다. 그들이 우승했습니다. 놀라운 기술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놀라운 전략과 전술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90분 내내 끝까지 전반전 5분처럼 뛰는 그 체력, 끝까지 뛸 수 있는 정신력을 가르쳤으며 체력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후반전 5분을 남겨놓고도 전반전 시작할 때 5분 패스하는 그 힘, 뛰고 달리는 그 힘, 끝까지 견디는 그 정신력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단순합니다. 저는 그 사람하고 대화 안 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전반전은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합니다. 다른 말로 기분 좋을 때, 힘이 있을 때, 내 생활이 안정될 때 다 잘 살 수 있어요. 좋은 말 할 수 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차오를 때, 다리가 찌가 날 때, 심장이 터지려고 그럴 때 멈춘다는 겁니다. 연습을 그런 연습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실전에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실전에서 슈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연습할 때는 슈팅 잘하고 개인기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뛰고 달려야 되고 반칙이 오는데 반칙을 하는데 감정을 추스려야 되고 예? 호흡이 가빠 오르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슈팅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길려야 됩니다. 전반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소망을 이루리라. 삶이 그런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기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이 노래를 잘합니다. 저는 노래, 이 노래는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계속 불러보세요. 계속 부르면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곡을 천 번만 불러보세요. 예, 한 곡만 천 번을 부르면 신금을 울리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여러분이 하는 음식 요리 대충대충 생각 없이 하니까 맛이 매 그대로야. 그러나 정성을 들여서 하게 되면 나중에 눈 감고 양념만 살짝 설쳤음에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놀라운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계속 유지를 하려면 새로운 전략과 전술, 기술이 아니라 90분까지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그 체력을 유지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기술이 다 나옵니다. 상대가 지쳤을 때 그때 개인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가 뛰지 못할 때 개인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가 새파랗게 숨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뚫어? 뚫리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데 그러다가 반칙당해서 실려나가는 겁니다. 무지한 선수입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 패스를 하고 또 패스를 하고 빠른 패스로 상대방의 힘을 다 빼버려야 합니다. 미치는 겁니다. 공만 쫓아다니다가 힘 다 빠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달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소망을 이루리라.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단이 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반드시 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소망을 이루리라. 이 성경 본문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큰 환난과 큰 재난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상처를 받고 실족을 당하고 역사가 무너지고 생명이 죽어나가고 그럴 때 너는 견뎌야 한다. 좋을 때는 이 말씀 힘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사용되지도 않고 어떨 때 사용이 되는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불법에 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할 때, 불평불만 할 수밖에 없을 때, 다 포기할 때 너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에 이르리라. 구원을 얻게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소망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선지자가 왔으며 선지자들은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분적인 말씀. 그러나 그때가 되면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요나 또한 선지자였지만 요나는 피했습니다. 그죠? 피하다 피하다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도 선지자잖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켰기 때문에. 요나가 해야 될 것은 딴 일 없어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 선포하는 거 그거였습니다. 그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내니까 선지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선지자하고 그리스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모든 삶이 조명되어 버립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인생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송두리째 자신의 인생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왔으며, 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해야 되겠구나. 이건 아니었구나.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구나. 아, 저것은 사서 고생한다고 하는데,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아, 그때 그 힘듦, 그 고생, 고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길이었구나. 정말 감사하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소망을 이루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영, 혼, 육.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다 잡아야 합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이 튼튼해야 합니다. 육신이 튼튼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만 먹는다고 될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육신을 튼튼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음도 튼튼해야 되고 영도 튼튼해야 합니다. 마음은 좋은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육신은 좋은 음식을 먹듯이 마음은 좋은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이며 영이 튼튼해지려면 진리를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내 가정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가정은 더 잘 됩니다.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묘하죠? 신기하죠? 이게 바로 운세권이라는 겁니다. 운이 있는 겁니다. 운. 반드시 운이 있어야 합니다. 행운이 있어야 합니다. 그 행운은 스스로 구하는 자에게. 스스로 구한다가 무슨 뜻일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뛰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무엇입니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뛰고 달리는 겁니다. 포기치 않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고 하늘에 대한 것, 이 땅을 향한 의지, 하늘을 향한 의지, 그래야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전략과 전술, 기술이 아니라 평범한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에서부터. 탁구를 잘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축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는 노래를 한번 잘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는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해서 말씀을 좀 잘 전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나는 요리를 좀 잘하고 싶습니다. 밥만 잘해도요. 밥상이 달라집니다. 밥만 잘해도 반찬이 별로야. 밥이 맛있으면요. 맛없는 반찬도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밥이 왜, 쌀이, 밥이 너무 맛있네. 윤기가 잘잘잘잘잘잘. 그리고 입에 넣었는데 너무너무 야, 밥이 맛있다. 느껴보셨죠? 근데 밥이 맛없다. 느껴보셨죠? 밥이 맛없다. 밥이. 밥이 맛이 없어요. 근데 밥이 맛있으면 밥상은 끝내줍니다. 그처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노래를 잘하고 싶다. 정말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바짝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까? 꾸준하게.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끝까지 해야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끝까지 하십니다. 사람들이 부족하고 미약하고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늘은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섭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역사를 하고 계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역사를 끝까지 하십니다. 끝까지 사람들은 포기해도 하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뜻을 포기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지구가 그냥 사라지는 날입니다. 지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마음 또한 끝까지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에 힘이 있을 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뭘 하고 싶습니까?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밥상만 받고 싶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니면 돈만 살려고 싶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드라이 빗만 뭐 고데기만 넣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원한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나는 이 뜻을 꼭 이루고 싶다.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면서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기본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이룰 수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시간을 잘 투자하지 않는데 특히 가정에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는 중간에 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어제 학교 행사가 있어서 아침 일찍 갔다가 늦게 제가 퇴근을 했는데 늦게 마무리를 하고 왔는데 중간에 갈 줄 알았다고 합니다. 왜?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끝까지 있었습니다. 끝까지. 묘하다. 어떻게 이렇게 있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한 애가 자기 전에 밤마다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럴 놈이 아닌데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고 깊이 하는지 밤마다 축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아비라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냉정한 줄 아세요? 절대 안 있습니다. 저는 아비로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있었구나. 끝까지 몸부림치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정성들이지 않은 곳에는 내가 가지 않지.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소망을 이루리라. 섭린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전달됐을 것입니다. 나의 이 말 한마디, 내가 이 기본적인 것,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겠지만 운명을 바꿉니다. 이거 술 한잔 하는데 뭐 괜찮겠지? 술 한잔 하게 되면
벌금만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되면 다행히게 사고 나기 전에 경찰에게 적발되어서 들이받아버리면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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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침에 걸릴 때까지 고생입니다. 그러다가 다음 생에서도 영적으로 치명적입니다. 반면에 이게 하늘 앞에 도움이 되겠나 하겠지만 하늘 앞에 여러분이 모르는 엄청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섭리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소망을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소망을 이루리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면 다 잘 되지.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삶을 그렇게 살아가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또다시 재조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당대 주님을 모셨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후배답게 크나큰 전통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늘의 운세권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버렸고 그 축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딤으로 인하여 자신의 소망뿐만 아니라 섭리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진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